현재 후 읽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크게 해야 되겠네. 시작. Do you like to tell stories? Do you like to tell stories? 무슨 뜻일 것 같아? 너는 좋아하니? 이야기들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같은 것을? 옳지. 이야기. 자, 여기서 선생님이 재우한테 꼭 알려주고 싶은 건 이런 거야. 오케이, 텔의 뜻은 말하다? 말하다, 이야기 해주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무슨 신데? 하다시. 하다시인데,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뜻이 네 가지? 와우. 그래서 기억나는 대로 한번 해볼까? 말하다로 하자, 간단하게. 말하는 것? 그렇지. 얘 말하다니까. 투텔의 첫 번째 뜻은 말하기 위하여. 그다음 말하기 위한. 오우. 말하기 해서? 말해서. 그걸 말하기 해서 말해서. 자, 근데 to tell stories 뭐 그러면 tell stories까지 붙여서 선생님 설명하면 tell stories까지 붙이면 stories의 뜻이 이야기니까 이야기를 말해준다 이런 뜻인데, 뭐,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 이야기를 말해주기 위하여, 이야기를 말해주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뜻이 될수 있는데, 여기서는 너는 좋아하냐라는 말 뒤에서는 네 뒤에 왔잖아. 너는 좋아하냐, 말하는 거, 말하기 위하여 좋아하냐, 말하기 위한 좋아하냐, 말해서 좋아하냐 중에서 말하 이게 제일 잘 어울리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비슷한 거 나온다, 그 밑에.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애 뜻은? 너는 좋아하니? 이야기를 쓰는 것을 그렇지. Write의 뜻이 뭐예요? 쓰다. 쓰다인데 to 붙어서 쓰는 것 됐네, 첫 번째 뜻. 네 가지 중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오케이, 그렇지.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그 뜻은 그렇다면 작가가 되는 것을 꿈꾸어 보아라.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이 녀석에 대한 얘기 설명할 거예요. 단어할 때 재우가 become의 뜻을 배웠을 텐데, become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그럼 becoming a writer가 아니고 become a writer는 무슨 뜻이에요? become a writer. 라이터도 단어할 때는 라이터가 뭐였더라? 에헤이, 다 모르고 이렇게 중요한 걸다 모르고 있으면 어떡하나? 여기에도 라이터가 나오는데 읽어보세요. Now she's a famous. famous writer. Now she's a famous writer. 그때도 라이터 나오는데 라이터가 뭐예요, 라이터? 라이트가 뭐였어요? 쓰다. 그럼 라이터는 뭘까요? 작가. 그래, 작가. 그럼 become a writer의 뜻은? 작가가 되다? 그래, 작가가 되다야. 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건 becoming으로 바꿨을 때 무슨 일이 되는지를 설명할 거야. become은 되다인데 하다시니까 하다시 뒤에 이렇게 이가 있는 경우에 이 빼고 ing 붙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몇 가지 뜻이라 했더라? 가지? 그렇지. 오, 기억하네? 그러면 뭐랑 뭐가 될수 있지? 되는 것? 그렇지. 또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거야. 투가 붙을 때는 뭐뭐 하는 것. 어, 이건 똑같다. 투가 붙었을 때나 ing가 붙었을 때나 똑같은 뜻이 될 때도 있네. To become도 한번 볼까? To become은 되는 것, 되기 되기 위하여. 위하여,
되기 위한 되어서. 어 근데 어 이 becoming이랑 to become이 같은 뜻이 될 때도 있어. 네. 이렇게. 자 어쨌든 그러면 여기에 become이 여기에 글에서는 become이 아니 becoming 됐지. 그럼 dream of의 뜻은 뭐예요? 꿈꾸어보다 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 꿈꿔보라 라고 그랬어. 그러면 작가가 되다를 꿈꾸는 거야? 작가가 되는 것을 꿈꾸는 거야? 작가가 되는 것을. 그래서 작가가 되다라는 become을 반드시 작가가 되는 것이란 뜻의 becoming으로 바꿔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됐습니까? 자, 된의 뜻에 대해서 또 알아볼까요? 된의 뜻 세 가지 꼭 알아둬야 했는데요. 된은 뭐랑 지금 있는 그렇다면 하고 뭐 그러면 똑같고 또 그때랑 또 자, 이 뜻은 다음번에 또 물어볼까요? 대내 세 가지 뜻. 네. 카톡으로 선생님 보내놓을 테니까 카톡으로 복습하시고요. 네. 이것도 하다시에 ing부터 두 가지 되는 것도 제우한테 알려주겠어요. 됐습니까? 대내 세 가지 뜻. 그렇다면, 그러면, 그때, 그 다음에, 그런 다음이고요. 되다란 뜻의 become에 ing 붙이면 되는 것, 되는 중인. 됐습니까? 여기서는 이 글에서는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해서는 dream of가 꿈꿔보다, 꿈을 꾸다고요. becoming a writer는 작가가 되다가 아니고 되는 것, 작가가 되는 것을 꿈꿔봐라.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했어. 첫 번째 질문은 뭐였어? 이야기들을 말하는 오케이 okay, 영어로 해서 첫 번째 질문은 Do you like to tell stories? Do you like to tell stories? 두 번째 질문은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그러니까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과 이야기를 쓰는 것 두 가지를 좋아하는지 물어봤고 그런 다음에 그렇다면 작가가 되는 것을 꿈꿔보세요 했는데 그럼 그렇다면 이란 말은 원래 뭐 대신 왔냐 만약 네가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과 이야기를 쓰는 것을 좋아한다면 작가가 되는 것을 꿈꿔보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대로 바꾸면 then은 뭐를 줄여서 then이 된 거냐면요? 쓰를 then으로 된 거예요. 읽어볼까요? So, I if you like to tell and write stories dream of becoming a writer. 오케이 아주 잘했어요. if의 뜻이 뭘 것 같아 제우가 생각할 땐? 만약? 그렇지 만약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if you like 만약 네가 좋아한다면 여기까지 뜻이 그 다음에 여기에 to tell and write stories의 뜻은 이야기를 tell 하는 것과 그리고 이야기를 write 하는 것을 좋아하게 된다면 좋아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오케이 원래대로 하면 뭐였다고요? If you like to tell and write stories, dream of becoming a writer. 그러니까 이거를 then으로 줄여놓은 거예요. then한테 고맙다고 하세요. 길 가다가 then 만나면. 됐습니까? 응. 오케이. 그 다음에 잘했고요. 계속해서 가볼까요? J.K. Rowling like To do so. 그렇죠. J.K. Rowling like to do so. 왜 뜻은 뭘까요? J.K. Rowling을 좋아했다? J.K. Rowling을 좋아했다? 자, 이거 하다시죠. 네. 이건 뭘, 이거 선생님이 표시한 걸 보고 맨날 얘기한 누가다라 그러죠. 그럼 얘가 누가고요. 얘가 다네요. 그럼 J.K. Rowling like의 뜻은 누가? J.K. Rowling이 J.K. Rowling을이 아니고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좋아했었다. 누가 좋아했었다? J.K. Rowling. J.K. Rowling을 좋아했었다가 아니고 J.K. Rowling이 좋아했다. 누가 좋아했다고? 누가 좋아했다고? J.K. Rowling이 좋아했다.
JK 롤링 을 하고 JK 롤링 이 하고는 완전 다른 말이 돼버려. 단어 할 때 to do so, do so 다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 JK 롤링이 사람, 이게 사람 이름이야. 작가의 이름이거든요. 영국에, 영국 사람인데 엄청 유명한 작가 이름인데 이 사람, 그 작가가 뭐 했었다? 좋아했다. 좋아했었다. 무엇을?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은 뭐 대신 왔죠? 쉐이크 롤링이 그렇게 하는 걸 좋아했다는데 그렇게 하는 게 뭐 하는 거 좋아했다는 얘긴데. 이야기. 쉐이크 롤링이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과 이야기를 쓰는 걸 좋아했다. 그러면 투두 소는 뭐 대신 왔어요? 대신 왔죠. 됐습니까? To do so는 뭐 대신 왔다고요? To tell and write stories. To do so는 뭐 대신 왔다고요? To tell. To tell and. To tell and write stories. 대신에 to do so가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과 이야기를 쓰는 걸 누가 좋아했다? J.K. 롤링이 좋아했다.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그렇지. 그럼 우리말로 질문 만들어 볼까? 너는입니까? 너는 좋아하니? 너는 좋아하니입니까? 어떻게 너는 좋아하니가 되겠어요? 오케이, JK 롤링이 무엇을 좋아했니? 그렇게 하는 거 좋아했어. 이야기 말해주는 거가 이야기 쓰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 우리말 표현을 영어로 바꾸면 누가 JK 롤링이 뭐 했다? 좋아했다. JK 롤링 why? 누가 다 만드는 이제 여섯 가지 순서 맨날 묻고 답하기 순서는 맨날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라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를 이렇게 찾았다면 그 다음엔 누가 다를 누가 JK 롤링이 좋아했었다를 JK 롤링이 좋아했었니 만들면 되고요. 그러면 맨날 하는 이거 여기에 누가 JK 롤링이 뭐 했다 좋아했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입니까? 하다십니까? 양념십니까? 하다시. 그렇죠. 그럼 하다시는 또 그 중에 셋 중에 뭐예요? 자, like도 선생님이 분명히 가르쳐 준 적이 있었어요. Like 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죠. 그렇죠? Like는 좋아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의 원래 모습이죠. Like는 그럼 Like는 뭐가 들어 있는 거예요? Do가 들어 있으니까 원래 모습 그대로죠. 네. 그렇죠? 자, 하다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세 가지야. Do 아니면 Does 아니면 Did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두가 사용되는 경우는 내가 좋아한다, 네가 좋아한다, 우리가 좋아한다, 그들이 좋아한다 이런 얘기할 때 I like, you like, we like, they like 누가 다 만들 때 누가가 I, you, we, they일 땐 그대로 두가 들어가면 돼요. 네. 그 다음 does가 들어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가 좋아한다, he likes 그녀가 좋아한다, she likes 그것이 좋아한다, it likes he, she, it 뒤에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누가 다를 만들 때 그 누가가 he, she, it 또는 안만 길어봤자 he, she, it이 될 때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 does. 그 다음 did가 들어가 있을 때는 did는 언제 얘기할 때 쓴다? 과거. 그럼 JK 로딩이 좋아했던 게 언제 일이야? 현재 좋아한단 말이야? 과거에 옛날에 좋아했단 말이야? 과거에 옛날에 좋아했어. 그래서 지금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 did. 네, 그러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do, does, did 중에서 뭐예요? did.
did죠. 그럼 이제는 다 알텐데. 그래서 what did J.K. Rowling did가 빠져나왔으니까 원래 모습 like. 이게 J.K. Rowling이 뭘 좋아했었는지 묻는 방법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J.K. Rowling은 여자기 때문에 안만 길어봤자 she예요. 어, 그럼 선생님 does 아닙니까? 그거는 현재 얘기일 때 얘기지. 과거 때문에 did가 들어가 있었는데. 됐습니까? 그녀가 뭘 좋아했었니? What did she like? 그녀가 뭘 좋아했었니? What did she like? J.K. Rowling이 뭐 좋아했었니? What did J.K. Rowling like?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J.K. Rowling like? 그렇죠, What did J.K. Rowling like?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J.K. Rowling liked To tell and write stories. 그렇지, to tell. 좀 더 자신, 조금만 더 자신감 가져. 잘하고 있어. 오케이, 묻고 답하기 한 번만 더. What did J.K. Rowling like? 했더니 J.K. Rowling liked to tell and write stories. 됐습니까? 네. 오케이, 다음 녀석 가볼까요? She wrote Harry Potter. She wrote Harry Potter. 무슨 뜻이죠? 그녀는 그녀가 썼다. 그녀는 썼다. 썼다 해리 포터를. 그렇지, 됐습니까? 네. 야, 여기에 she는 누구 대신 왔어? J.K. 그래, J.K. Rowling 여자 작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J.K. Rowling 엄청 길고 귀찮게 생겼는데 she로 그 다음부터 바꿔 쓰면 돼, 간단하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Harry Pott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오케이, 작품 이름인데 책 제목인데 사람 이름이 아니고 사람을 씁니까? 이야기를 씁니까? 이야기. 이야기 제목이 해리포터인데 그럼 이야기는 무엇이야? 누구야? 무엇? 그래,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우리말 질문 무엇? 영어 순서 무엇을? 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당연히 무엇이야? 그러면 누가다를 누가니로 여기다 쓰면 되겠네. 누가 쓰니? 그래,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녀가 무엇을 썼니? 자,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누가다 또 찾아줘야 돼? 누가? 그녀가. She가 뭐 했다? Wrote 했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What to she wrote? 오케이, 자, 재우가 지금 wrote에 대한 얘기 전혀 모르고 있네요. 단어 할 때 wrote에 대해서 단어 했을 때 기억이 안 나니까 지금 모르지. 어? 재우야 wrote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얘기해 주세요. wrote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write. 그래, write에 뭐? 과거요? 그래, write에 과거형. 그럼 지금 이 wrote가 어떻게 만들어졌단 얘기예요? 원래 모습은 뭔데? write. write인데 이 속에 지금 뭐가 들어갔더니? did. did가 들어갔더니 우리 눈에 지금 뭐로 보인다? wrote로 보인단 말이잖아. 네. 그럼 묻는 말 할 때는 어, 이 속에 뭐 들어있는 거 꺼내갖고 쓰잖아. 네. 그러면 그녀가 썼다? She wrote. 그녀가 썼니? Did. 그래. Did she wrote? Did she 하고 원래 모습? Write. 빠져나왔잖아요. wrote 속에 있던 did가 빠져나오면 원래 모습인 write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she
right? What is your right?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She wrote Harry Potter. She wrote Harry Potter. 묻고 답하기 What did she write? What did she write? 했더니 She wrote Harry Potter. She wrote Harry Potter. 그러니까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하다시 중에 그래 그 중에 그래 과거의 일을 얘기하니까 하다시 그 중에서도 do도 아니고 does도 아니고 di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Okay, when she was young.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She told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For her sister and friends. Okay, 잘 읽었어요. 뭐 뜻일까요? 그녀. 자, 이제 뭘 할 거냐? 이거 할 거예요? When 두 가지 뜻이 있죠? 뭐하고 어디? Where입니까 이게? 아니. 어디? 어디면 where게? 에헤이 단어 할 때 했는 거 모르고 있으니 또 분명히 이렇게 단어 할 때 배웠습니다. When에 두 가지 뜻 뭐뭐 할 때 하고 언제 하고 시간과 관계된 겁니다. 묻는 말에서는 언제, 묻지 않는 말에서는 뭐뭐 할 때, 뭐뭐일 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when의 뜻은 이 뜻이고요. She was young은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젊었을 때? 그렇죠. 그녀가 젊었었다야. 그녀가 젊었었다. 그녀가 젊었었다. She was young. 그녀가 젊었었다. She was young. 근데 그 앞에다 when을 붙이면 이 when she was young의 뜻이 뭐가 될 것 같아요? 뭔가 젊었을 때 오케이 okay. 여기에 when 뒤에 묻지 않는 말 what's the 말 이제 was는 뭐예요? 무슨 형? is의 과거형이에요 오케이 okay. 그녀가 젊었던 건 현재일이야? 과거일이야? 과거일이니까 여기에 비동사의 현재형이 아니고 am, is, are가 아니고 과거형인 뭘 써야 돼? did B동사는 did가 아닙니다 하다시일 땐 did가 들어가는 거고요 비동사일 때는 am, is의 과거 얘기를 하고 am 써야 되는데 자, 이 얘기 지금 모르는군요 자, 만약에 내가 지금 행복하면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나는 행복했다는 언제 행복하다는 얘기야? 당신은 행복했다 과거에 행복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그녀가 행복하다면 근데 뭐라고 쓰겠어 이제 면 어떻게 해야 된다? She was a 이렇게 해야 된다고 am과 is의 과거형이 뭐다? was다 그럼 she was happy 하면 그녀가 행복했었다 라는 말인데 여기다가 이걸 붙였어 그러면 그녀가 행복했다가 아니고 뭐가 된다? 자 그러면 she was young은 무슨 뜻이야? when이 없어 she was young은 무슨 뜻이야? 그녀가 젊었었다 이거랑 똑같이 다로 끝난 누가 다야? 누가 다 누가 다 앞에 when을 붙이니까 다자 떨어지고 때로 바뀌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젊었을 때 When she was young. 오케이. 재우가 꼭 알아야 될 거 when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는 거야. when은 무슨 뜻하고 무슨 뜻이 있다고. 언제, 뭐뭐 언제 하고 뭐뭐 할 때. 묻는 말이랑 함께 사용되면 언제. 묻지 않는 말이 뒤에 이거 전부 다 묻지 않는 말이 전부 다 묻지 않는 말이다 이거 전부 다. 전부 다 묻지 않는 말이다.
묻지 않는 말과 함께 사용됐을 때 when은 누가 뭐 했을 때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when she was young까지 봤어. when she was young의 뜻이 뭐라고요? 그녀가 젊었을 때. 오케이, 그 다음 부분 she told stories. 그녀가 이야기를 말해준 stories 이야기들을 참에 이게 그녀의약 이건 그녀는 그녀가 이건 그녀의 그녀의 자매와 자매들과 그리고 친구들 자 얘 뜻을 이제 넣으면 돼 for의 뜻은 단어할 때 했어 그러니까 그녀의 자매와 친구들을 위하여 for her sisters and Okay. for의 뜻 기억해 두세요. when의 누가의 뜻 기억해 두세요. 됐습니까? Okay. 한번 도전해 볼까? 자.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Okay. 뭐라고요?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Hey, 뭐라고요? When she was young, she Okay, 뭐라고요? When was young? When 얘는 우리가 보였어.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She sisters and friends. Okay, 지금 재우는 이게 she고 이건 she가 아니고 다른 거라는 걸 생각해야 되겠죠? 아서. Okay, 뭐라고요?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Okay, 뭐라고요? When was young she? 에헤이, 얘 또 없다. When she was young. When she was young. When she was young, she told the stories she and for her. Her story and sisters and friends. Okay, 잘했어. 한 번만 더. 네? 한 번만 더.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She for her sisters and friends. Okay,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Okay, 그러면 원래 묵고답하게 했는데 알았어. 그다음. And she wrote them down. 무슨 뜻일까? 그리고 그녀는 뭐 그녀는 해도 그녀가 해도 되고 뭐 마음에 드는 건데 하여튼 누가 자 분명히 단어할 때 write down을 했어 write down write down이 뭐였어요? 페이머스 뭐였어요? 유명한 All the time 뭐였어요? 항상? 항상 Write down 했어 Write down Write down 뭐였어요?
써두다, 적어두다 였습니다. 단어할 때 것들이 기억나야지 읽기 연습에서 뜻이 뭔지를 생각할 수 있죠. Write down. 안 했습니까? Write down. 했어. Write down의 뜻이 뭐라고요? Write down의 뜻이 뭐라고요? 써두다, 적어두다, 기록해두다. 그냥은 기록해도, 아니 적어두었다. 댐은 뭐였어요? 데이랑 관계 있지만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데이랑 댐 비슷하지만 차이점. 자, 데이, 댐, 데어는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도 있습니다. 데이는 누가 다 만들 때 쓰는 거고요. 하다시 앞에 옵니다. They like. 그들이 좋아한다. 댐은 그들을, 그것들을,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누구를, 얘는 누가고요. 얘는 누가가 아니고 누구를이고요. 무엇을입니다. 그 다음에 대어의 뜻은 그들의, 얘는 누구의란 뜻입니다. 이거랑 관계된 건 이거고요. 이거는 이거로 이거고요. 이건 뭘까요? 이거겠죠. 이거 무슨 뜻이야? 아이. 뜻이 뭐예요? 난. 나는 내가. 얘는 나. 나를, 나에게, 그들을, 그것들을, 나를, 내가, 누가, 내가, 누구를, 나를, 누가, 그들이, 누구를, 그들을. 마이는 내 신집 까먹었어. 24일 나의, 그들의,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댐이니까 그녀는 lock them down. 적어두었다. 여기서 그것들은 뭐 대신 왔어요? 여기에 댐은 뭐 대신 왔어요? 자, 이거 다 치우고. 자, 이 문장 읽어볼까요?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오케이, 그 다음 그게 그다음 그 바로 이어지는 문장이 이 문장인데요. 읽어볼까요? And she wrote them down. 댐은 뭐 대신 왔겠어요? 이 자리에 그것들 대신에 뭐라고 써도 돼요? 여기에 있는 어떤 단어 대신에 얘를 썼습니다. 그럼 우리말로 생각해봐. 그것들 대신에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 댐 대신에 뭘 써도 돼요? 여기. 영어로 얘기해야죠, 이제는. 그 이야기들. 오케이, 원래 문장은 뭐라고요? And she wrote the stories. Stories down. 오케이, 원래 문장은 뭐라고요? And she the stories. 뭐라고요? And she wrote. Stories down. Okay, 뭐라고요? And she wrote the stories down. Okay.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해줬는데, sister와 friends를 위해서 when she was young이었을 때, 어렸을 때 이야기를 막 얘기해줬는데, 그거를 그냥 한번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꼼꼼하게 잘 뭐 해뒀다? 적어뒀어. Write down, wrote down 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더 스토리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더 스토리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또 스토리즈가 이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예요? 언제입니까?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어떻게입니까? 왜입니까? 뭐예요? 뭐? 그냥 무엇을 적어두었니? 그 이야기를 적어두었다.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선생님이 표시한 게 뭐에 대한 대답인지 그렇게 어려운가요? 오케이, 우리말 질문 영어 순서대로 쓰기. 무엇을? 누가 다를 누가 니로 바꿔 쓰면 되겠네. 그녀가 저걸 더니. 오케이, 영어 표현. What did she write? 아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she write? 뭐라고? What did she write down?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she write down? 했더니. She 누가 다 하면 되네. 그녀가 써뒀다.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She wrote the stories. Stories down. 오케이. 근데 자신이 없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she write down? Write down. Route가 어딨어. What did she write down? What did she write down?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she write down? What did she write down? 했더니 대답이. She wrote the stories down.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wrote all the time. She wrote all the time. 뜻은 그녀가 썼다? 썼다, 항상.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all the time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래. 그러면 우리말 질문 영어 순서대로 쓰기. When? 우리말로 문제 해야죠. 아, 언제? 언제 그녀가 썼니? 그렇게 자신감이 없습니까? 영어 표현? When did she write?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id she write? When did she write? 했더니 She wrote all the time. 그치. When did she write? She wrote all the time. 언제 썼는데? 항상 썼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Now she's a famous writer. Now she's a famous writer. 뜻은 지금 그녀는 유명한 작가가 아 작가이다. 오케이, 이제 그녀는 유명한 작가예요. Now she is a famous writer. Now she's a famous writer. 그러면 a famous writ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랑 비슷하지만 그 누구라고 물어보면 JK를 그녀는 누구냐 그러면 그녀는 JK 롤링이다 이럴 거고요. 누구는 아니고요. 누구랑 비슷한데 좀 다른데 유명한 작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누구? 누구? 하면 이름 알려준다니까. 그녀는 누구냐? 어 JK 롤링이야. 누구랑 비슷하지만 좀 다른
무엇 유명한 작가 무엇이라고? 유명한 작가라고. 그녀는 무엇인데? 유명한 작가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그녀는 무엇이니가 될 거고요. 그녀는 지금 무엇이 되었니? 했더니 어 유명한 작가가 됐어. What is she? Now? 그렇지.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she now? 했더니 Now she is fa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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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그래. 됐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중에 그러면 이게 하다시인지 처음 알았네. 아니 비동사 무슨 하다시야 하다시는 어? 비동사지 했습니까? 네. 오케이 아주 어렵게 했습니다. 다음 포인트 문구 과정 잘 해주세요. 수고했습니다.